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뒤에 조명이 켜질 때는 후레쉬를 터트려 주셔도 상관이 없으신데 뒤에 조명이 없을 때는 후레쉬 터트리는 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먼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TM 안녕하세요. 우리는 타크 문희다. 다크문의 리더 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문의 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문의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문의 아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다크문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팀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희 다크문은 짙은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성 댄스팀이고요. 저희는 다크처럼 좀 어둡고 강렬하고 그런 컨셉을 메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XOX 쇼케이스라서 밝은 컵셋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은 저희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크문 기억해주세요, 다크문. 네, 저희 다크문이고요. 저희 오늘 XOX문의 옐로우라는 이제 앨범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인사 아트쇼라는 무대에 처음 서보게 됐는데요. 처음 서보게 되는 무대만큼 되게 설레면서도 되게 좋아요. 되게 많이 떨리고 그래서 XOX 분들 봤는데 엄청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주시고요. 요즘 날씨 많이 추워지셨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무대는 두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인사 아트 프라자에서는 저희가 둘 다 처음 하는 곡이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두 곡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랑 레드벨벳의 빨간맛 좀 다른 컨셉이잖아요. 두 모습을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예쁘게 찍어주시고 다크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그러면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박수!